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후원금 요청을 지난번 영상부터 했는데, 치과 선생님부터 자영업 하시는 분까지 다양한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며 항상 질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해수어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죠. 비린내 안 나요? 라고요. 정상적인 어항인 경우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향긋한 흙냄새가 납니다. 특히 어항을 세팅한 지 얼마 안된 어항일수록 좋은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항에 비린내가 난다면 현재 어항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비린내가 언제 나는지 알아야겠죠. 리턴을 껐을 때 비린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장비를 켰지만 비린내가 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리턴을 껐을 때 비린내가 나는 경우라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끼인데 수면 근처에 있는 이끼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어항 벽면은 가급적 자주 닦아서 이끼가 생성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껐을 때만 비린내가 난다면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문제는 모든 장비를 켜놓은 상태인데 비린내가 날 때이겠죠. 비린내가 나는 경우는 보통 암모니아가 갑자기 상승해서 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담수어항처럼 물 밖에서 기르는 수초가 물 속으로 들어가 녹으면서 수면에 방울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해수어항에서는 수초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맹그로브를 키우는 경우 가능성은 있겠죠. 특히 맹그로브가 해수에 적응하지 못해서 부패하는 경우에는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 맹그로브의 뿌리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암모니아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암모니아가 증가되는 원인을 찾아야겠죠. 보통 암모니아가 증가되는 경우는 박테리아가 대량으로 손실되거나 물고기가 죽어서 부패하거나 아니면 산호 먹이나 물고기 먹이를 자주 그리고 매우 많이 투여했거나 아니면 양말 필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정도이겠죠. 아니면 스키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스키머를 사용하지 않아서 암모니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정도라면 이미 그 어항의 상태는 좋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수어항은 담수어항에 비해서 암모니아가 발생될 요인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항을 살펴봐야 하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록해놔야 과거를 돌이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발생했다면 머지않아 갈조가 나타나고 특히 박테리아 손실로 발생했다면 백탁도 같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박테리아 손실은 여과제를 공기에 장시간 노출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세척을 했거나 혹은 어항에 있는 락과 샌드를 전부 교체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1차적으로 40에서 50% 수준으로 대량 환수를 하고 물잡이 때처럼 박테리아를 꾸준히 도징하는 게 좋습니다. 박테리아 손실이 아닌 비린내가 나면 이때도 동일하게 액션을 취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암모니아가 증가되었으면 박테리아를 더 추가해서 암모니아를 낮춰야 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대량 환수이겠죠. 비린내가 나는 경우는 보통 어항 안에 있는 생물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레더가 괴사하거나 아크로에 티인이 오거나 아니면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녹거나 눈이 튀어나오는 파바이가 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량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활성탄은 예전 영상처럼 충분히 헹구고 끓는 물에 넣어서 완전히 식은 다음 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박테리아를 도징하는 동안은 가급적 산호 먹이나 물고기 사료를 주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산호 먹이는 도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먹이를 먹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섭식 활동을 대부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결국 산호 먹이가 자연스레 다시 부패가 되거나 이끼가 먹기 때문에 도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량 환수와 박테리아 도징, 그리고 먹이류 도징을 중단하면 어항은 자연스레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환수, 두 번째는 활성탄, 세 번째는 박테리아 도징입니다.
감사합니다.